세계와 경제를 담는 지식 플랫폼 매드치 보라. 나른한 오후를 이 상쾌한 아이스크림처럼 깨우는 이 피렌탁의 오후 진행을 맡은 민 소장 민경주입니다. 예, 아까 민 소장님이 하드를 한 20개 사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드가 아니고 아이스크림, 유식하게. 하드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드. 우리 아이스 깨끼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이슈에 그 대중들의 관심이 참 높아지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 바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끝났고요. 때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관심해지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100일이래요. 네, 100일인데. 벌써 100일이더라고요. 네, 참 힘들게들 했죠. 네. 먼저 뉴스를 좀 하나 픽을 해주신다면은요. 우크라이나가 키이우는 지켰지만 돈바스에서 혈투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경제에서는 악재는 다 나타나면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일을 계기로 해서 경제 쪽 요소들은 조금 정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전쟁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기억해 보면 51년 여름쯤부터 이제 그 소강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 많이 죽고 죽였지만은 전선은 좀 교착 상태였고 그렇죠. 일단 경제가 힘들었잖아요. 당시에 무엇보다도 사실 전쟁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그 뒤에는 경제적 고통 때문에 많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은. 저건 뭐 주가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지는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좀 재료의 정리들이 시작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픽한 뉴스는요. 지금 EU, 유럽연합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착수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기름값이 지금 뭐 주유소에 가보면 2,000원 넘은 지가 꽤 됐잖아요. 뭐 강남에서는 3,000원까지도 등장을 했다고 그래. 고급 휘발유의 경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유럽연합이 그동안 뭐 가스라든가 기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동아일보 기사의 그 외신 보도를 따르면 90%까지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10% 이내로 줄이겠다. 이건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한번 우리 석유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가스 사용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유가 지금 끝내 러시아에 대한 대경제적 압박을 참아내고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는 그 야욕을 반드시 뿌리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과 가스가 어디로 가냐? 유럽으로 못 가면 아시아로 흘러들어오지 않나. 다시 말하면 중국이나 수탄 국가들, 인도,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또 다른 정치, 경제, 안보적 영향을 또 미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메디치 더 보라에서 새로운 시각들을 저희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정인 선생님께서 언론들, 특히 국내 언론들이 젤렌스키 잘한다 했지만 엄청난 민간인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과연 이것이 최고의 지도자인가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무려 160만 클릭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는 복면의 사나이였는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이제 얼굴을 진면목을 드러나게 된 그 윤영호 선생님이십니다. 우연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윤 선생님이 쓴 런던 라이프 그 글을 보고 굉장한 지식인이자 실용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 해서 패매를 주고 받다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잘 하시길래 그러면 인터뷰를 좀 해주실 수 있겠냐. 우리 언론들이 간접 취재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갈증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했더니 선뜻 하시고 엄청난 인터뷰들을 했죠. 피렌체 식당. 칼럼으로 그것이 나가자마자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런던에 지금 현재 계시는 윤영호 선생님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윤영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어를 원래 그렇게 잘 하십니까? 저는 네, 러시아어를 한 13년 정도 사용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 뭐 조금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워낙 러시아어를 잘하고 양쪽 진영을 이렇게 아우르는 분이어서 저는 그 모 정보기관에 계시는 007 예, 예. 제임스 본드 아니야. 그래서 어떤 계기로 먼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분야에 진출하셨는지 개인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말은 하지 못합니다. 이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러시아를 잘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요청할 때 저는 스스럼 없이 러시안 말로 이제 말을 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분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러시아 말을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느낌으로는 이분은 러시아 말을 할 줄 알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공격적으로 난 러시아 말을 못하고 러시아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인터뷰를 섭외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 사전에 말을 걸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말로 말을 건다는 것 자체에 예, 예.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큰 상처구나. 러시아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한테 일본 말로 말 거는 것 같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졌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크라이나 말은 하지 못한다는 것. 러시아 말은 잘 하지만. 그런데 이 전쟁을 보는 과정에서 좀 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고 그들한테 감정이입이 되면서 심정적으로는 약간 우크라이나에 더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분들과 러시아 양쪽을 사실 채집한 목소리를 저희가 이제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진짜 정치인들이 아닌 예, 민중들의 소리를 채집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인상적이라는 게 그 순간순간 다른데 가령 인터뷰를 진행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고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인터뷰 글을 보고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고 또 나중에 글을 보고 또 보고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인상적인 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런던에서 지금 난민으로 살고 계신데 이분은 전혀 난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행복해요. 리디아 말씀이시죠? 리디아. 아, 리디아죠. 모든 게 행복하고 예를 들면 키이우에서 런던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 하니까 나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최신 아이폰을 들고 있고 좋은 선글라스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령 난민으로 오는 과정에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영국으로 오는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지루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그 사이에 프랑스 해변에 가서 놀다 왔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내가 A라고 얘기하면 아 그거 아니야 막 깔깔 웃으면서 B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이 너무 유쾌했죠. 인상적이었고. 예, 예. 그런데 막상 이제 글을 적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뭐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분이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남편을 두고 있고 여기서 낯선 곳에 오고 자기 아이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국 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슬픈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픈 과정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 이제 우려가 있었고 저는 그 인터뷰 중에서 아마 그 리디아 언니 같은데 형제가 둘만이어서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그런 워딩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머리도 굵고 덩치도 큰 러시아라는 큰 형 같은 뭐 자우가 굳이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좋아서 형제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한테 역사상 수백 년 동안 지배당해오거나 끌려다닌 사람들의 그 어떤 오래된 그 분노 그리고 어떻게 또 관계를 자를 수도 없는 이웃 국가를 없앨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유머와 체념 뭐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우크라이나인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에서는 이제 예. 우리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이제 슬라브 3형제 국가라고 하는데 예, 예. 그렇게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특히 우크라이나는 언어적으로 우크라이나어는 벨라루스어에 가깝거든요. 러시아어하고는 생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어를 들을 경우에 아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라는 정도만 짐작할 수 있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은 또 벨라루스인을 더 가깝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긴밀한 그게 있고 그 벨라루스를 통해서 또 러시아 군이 왔고 키예프를 공격한 군인들의 대부분은 벨라루스를 통해서 왔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벨라루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도 사실 큰 상태죠. 그러니까 큰 형도 문제지만 동생도 문제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또 한 명이 있어요. 저격수가 된 기자 올레나. 이 스나이핑이라는 이 숨죽이는 작업이 끝나고 치즈와 소시지를 사러 간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의 느낌이라 그의 비극이 오히려 실감이 났었거든요.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이랬는데 이분은 이제 전쟁에는 많이 나갔었고 전쟁에 나가면서 저격수로서 임무도 여러 차례 나갔고 임무를 나가자마자 뭐 총을 쏘는 건 아니니까 기회를 봐야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첫 번째 사격을 한 거예요. 그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 목표물이 한 600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죽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맞았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라고 했더니 나는 별 생각 없었고 그 뜨바록이라고 한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는 뜨바록과 계란을 사러 가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약간은 처음에는 좀 괴상하게도 느꼈고 생각할수록 미묘한 이야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차 물었는데 이제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어떤 동네 마을일 거고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진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만드는 치즈하고 집에서 나는 계란인 거죠. 그걸 사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워낙 인기가 있어서 군인들이 모두 달려가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몇 시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걸 빨리 가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다가 집에서 요리하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전쟁터에서 이런 누리는 뭔가 사치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자기는 그 순간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여튼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국경지대에서 전쟁이 생활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갖고 오는 과정에서 자기 군인을 만난 거예요. 자기 부대원을 만난 거예요. 그 부대원이 축하를 해준 거예요. 예, 예. 축하한다. 그 사람이 죽었다. 스나이핑 성공한 거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제 러시아 군들이 교신하는 것을 이제 서로 감청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감청 부대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누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임무를 잘 완수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좀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예, 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이라크 전쟁도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봤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봤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훨씬 전쟁의 참상 자체가 진짜 더 피부에 와닿고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전쟁의 희생 속에서 군인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의 희생을 직접 이렇게 리얼하게 보면서 그 느끼는 감정이요. 굉장히 저는 쇼킹하고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역대 다른 전쟁하고 좀 다르게 느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감정인지 혹시 윤 선생님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분 지금 한 20명가량을 인터뷰했고 실제로 피렌체 식당에는 한 6개, 7개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중에 이제 카자흐스탄 분을 인터뷰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중립을 지켜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중립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그 부차 학살, 그 부차에서 민간인이 죽은 모습을 보고 자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지만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차 학살의 사진이라든가 이제 뉴스를 보고 결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SNS라든가 또는 군대 전쟁 현장에 있는 그 생생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눈앞에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어서 비통에 우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비극이지만 마치 그 하루에 정해진 일과처럼 저격술을 하고 물건을 사러 가고 이렇게 뭐 속까지 담담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비극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런던에 현재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곳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현재? 지금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가장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국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국과 러시아는 과거에 뭐 인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굉장한 전략적 지역에서 그 과거에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인들의 그 심정과 정치인들의 심정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가? 저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19세기 크림 전쟁 때 러시아와 네. 싸웠고 그 이후에는 사실 영국과 러시아는 매우 가까운 상황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서로 왕실 간의 그 친일적 관계가 있었고 더군다나 1차 대전에서 또 영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이었고 2차 대전에서도 또 같은 네. 편이었죠. 그런데 영국이 러시아를 현대사에서 결정적으로 그 배척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와 이런 예. 자본주의 간의 그 대립에서 처칠이 스탈린이 히틀러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이 될 거라는 예. 그 생각을 했고 그 후로 그 소련을 견제해왔고 소련이 망한 후에 잠시 이제 해빙 무드가 있었고 푸틴이 와서 지금 여왕님을 만나서 여왕님 앞에서 영어로 연설도 하고 막 그러는 잠시 그 해빙기가 있었지만 그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가치 그 어떤 개인주의 또는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위협이 푸틴이라는 사람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국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영국 사람들과 영국 정치인들과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영국 개인들은 그런 큰 문제를 떠나서 이 전쟁에 대한 감정이입이 매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 5년 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영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것은 처음 봐요. 예를 들면 뭐 영국은 국경을 닫고 난민들이 못 오게 하고 난민들이 프랑스에서 막 그 영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물에서 빠져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거의 눈알을 깜짝하지 않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는 모습에서는 난민들한테 왜 비자가 필요하냐 난민들한테 왜 서류가 필요하냐 폴란드는 어떻게 하는데 당장 일단 받고 나서 나중에 하지 그러한 것들을 언제 다 서류를 하고 받느냐 뭐 영국 그 사람 중에서 우크라이나 난민한테 집을 제공하겠다고 신청한 가정이 20만 가정이니까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입이 매우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영국 사람들이 섬나라라 자기네 나라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까다롭잖아요. 뭐 비자도 다른 대륙국가끼리보다 훨씬 까다로운데 그래서 그런지 자원 시리아나 뭐 이쪽 그 아프리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태도 내지는 좀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20만 명이나 집을 자발적으로 내주겠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유럽인으로서의 어떤 동질감, 연대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가지는 형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럽 사람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난민하면 약간
나랑 다른 기후의 사람들 또는 대부분 막 이제 더운 지역 사람들이겠죠. 예. 우리와 다른 옷을 입고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을 난민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자기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자기와 같은 기후에서 자기와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민은 어쩌면 굉장히 운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1200만 명이 갑작스럽게 난민이 됐단 말이에요. 제 인터뷰 중에 이제 사르테 교수의 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이 전쟁은 굉장히 푸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그 일은 그 일이 발생한 최후의 순간까지도 변동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이 전쟁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1200만 명이 순간적으로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운이 나빠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공동 대응하자. 뭐 이것은 정치적인 단위의 이야기고 국민들 단위에서 개인 단위에서는 그런 어떤 감정이입이 다른 여타의 전쟁과 다른 난민들과 다르게 여기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러시아를 워낙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러시아를 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할러 수교 20주년 때 정부 러시아의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나 언론사 사주들하고 거의 한 17일 이상을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의 속성 자체가 동서양의 모든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유럽식인데 정서적인 건 동양적인 것도 같이 갖고 있더라. 그래서 중국과는 또 다른 러시아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일반 러시아인들의 정서와 러시아의 그 푸틴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과두체제, 그러니까 올리가르라는 하나요. 예. 그 재벌들 간의 어떤 집권층 간의 어떤 생각의 분리, 이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푸틴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인가, 이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러시아 이 사태의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푸틴을 더 지지하게 됐고 전쟁에서 그 러시아인들에 대한 인터뷰도 있는데 이제 그 피렌체 식당에서는 싫진 않았는데 민감해서 할머니 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그 차이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기반을 해서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인이지만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할머니, 삶의 기반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러시아 편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나라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해외와 밀접한 해외에서 살거나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또는 자기 친척이나 자식들이 해외에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러시아 내부에 사는 사람과 러시아 외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간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올리가르히들은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해외에도 많은 비즈니스 단위가 있고 가족들이 다 해외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러시아의 고위 엘리트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의 일반 기층 대중들은 예. 전쟁이 난 이상 이거는 뭐 이겨야 되는 거고 일단은 푸틴을 지지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정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올리가르히들이 푸틴으로 인해서 돈을 벌긴 했지만 세계의 물정을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이 무리한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한편으로 국내에 주로 거주하고 정보가 어느 정도 그 소외된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고 우크라이나나 뭐 카자흐나 다 옛날 우리가 데리고 있던 애들 아니냐
걔네들 말 안 들으면 혼내줄 수도 있지. 뭐 이런 심리라는 그렇게 들립니다. 네, 제가 그 이그나텐코 타스통신 사장의 그 집무실을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때가 아이폰이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의 탁자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그 언론 사주들이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호화 유람선에 저희를 초대해갖고 거의 5시간을 모스크바 강변 또는 이 상페테르부르크의 강변에서 거의 5시간을 이렇게 정말 엄청난 환대 속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스스럼 없이 소위 우리 자본주의 사회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그런 농담들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하면서 이게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러시아 이미지와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그들의 그 부를 축적한 단계에서의 생각은 확실히 저도 다르구나, 이게 정서적으로 근데, 일반 민중들하고는. 근데 그거는 좀 역사적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왕실에서 한때는 프랑스 예절과 언어가 공식적으로 공식 언어 비슷하게 그렇죠. 사용됐고 또 영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나 또 독일의 그 왕족들하고 피가 많이 섞였고 그 친척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상류층은 그 굉장히 유럽적인 면모가 많이 있어 왔던 게 최근 몇백 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표트르 대제인가요? 키가 굉장히 컸고 유럽을 그 황제가 되기 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건설한 게 상페테르부르크 아닙니까? 유럽 프랑스나 이쪽에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정말 여기는 뭐 자기들 얘기로는 시골이다. 상페테르부르크가 진짜 진정한 유럽 문화의 진수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럽 지식인들의 사회는 굉장히 서유럽화된 정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더 그러니까 서쪽에 가까운데 이쪽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쪽에 가까운 정서적으로 도네츠크라든가 이쪽 부분은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동서로 가르는 정서상의 분열이 러시아의 오판을 가져왔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뭐 유라시아 전문가다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저 윤 선생님 모셔놓고 저희가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네. 그 예, 윤 선생님 모셔놓고 저희가 좀 너무 그만큼 한국 관심이 사람,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도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고요. 정서적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미래 전망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100일이 됐는데 전쟁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소강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첫째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정서가 처음에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그 인명이라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평화를 기원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면 지금의 전쟁은 이제 특정 지역으로 교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랜드리스법에 의해서 이제 많은 그 무기 공여가 서방에서 있을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전선보다 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희생이 온 이상 우리는 러시아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생기고 있고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회에 와서 한 1cm의 땅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 분이 우크라이나 정서를 또 잘 알았다고 생각하고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 땅을 양보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전쟁 초기에 인터뷰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1cm도 양보할 수 없다. 그 만약에 1cm도 양보할 거면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평화 협상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 국민들 정서가 놓였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예, 예.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그 우크라이나 전 국경선에서 전면전에서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선이 압축이 됐고. 두 번째로는 그 랜드리스 뭐 그 무기 그 임대 법안 뭐 등등 해가지고 무기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좀 더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피해와 희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양보 불가 의심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좁혀진 가운데 더 뜨겁게 타오르는 전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전적으로 윤 선생님 견해에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 압록강을 끝까지 회복하고 대륙으로 진출하자고 하는 끝까지 주장이 결국은 미국이나 소련, 중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건 정말로 그냥 목소리에 불과했고 자기들만의 휴전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 우크라이나 인민 사람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재 이 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어떻게 보면 손해도 보지만 이익도 엄청나게 보고 있는 또 영국의 어떤 노림수 그 다음에 많은 유럽의 국가들 이런 손익계산 속에서 과연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단 1cm도 뺏기지 않겠다는 정서가 과연 이 톰바구니 세계에서 먹힐 것인가 자꾸 우리 과거에 그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란 이라크 전쟁 얘기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저 이라크가 쳐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한 3주 정도는 열전이었고 전면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전선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러면서 무려 8년을 끌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식으로 좁혀진 가운데 제한전 소모전 양상이 있으면서 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미칠 수 있는 악재는 이제 웬만큼 드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들이 정리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전이 되지는 않더라도 휴전 논의의 시작이 1951년 7월부터 53년 7월까지 한국전 같은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SNS를 통해서 또는 많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감정의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감정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강대국들의 의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강대국 국민들의 감정 이 감정이 사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요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더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 국민과 국민 간의 어떤 정서적 공감대, 유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여전히 응원하고 있다. 저는 우리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윤 선생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요즘 외교도 사실 국민 감정, 국민 정서에 많이 좌우되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중국과 뭐 대만 간의 관계라든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만이 아닌 인접 국가 국민들 내지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이제 오히려 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아 외교도 그런데 하물며 전쟁은 더 감정에 많이 따라가죠. 예, 오늘 정말 그 영국 런던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훅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어떤 인터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 네. 계획하고 있는 인터뷰는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포로예요. 포로 교환에 의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일단 러시아 포로가 러시아로 갔고 러시아에 있는 포로가 우크라이나 왔는데 이분들 그리고 마리오폴에서 그 제철소 지하에서 저항했던 분들이 또 대부분 잡혀갔거든요 러시아로 이분들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제 곧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이제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쟁이 약간 그
이 서부 지역과 키우 지역에서는 이제 약간 일상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라든가 이곳에서 난민으로 있다가 다시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윤영호 선생님께서 그 전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할 수 없는 이상이죠. 예, 그 이상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들을 저희 독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공감대 이해하고 공감대 속에서 취재하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것이 그 목소리가 전달됐기 때문에 더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저희 메디치보라에도 자주 참여해 주시고 또 피렌토그 예, 계속 쓰시기로 계속 예. 쓰시기로 그렇게 책으로도 하셨습니다. 나옵니다. 예, 책으로도 나오고 앞으로 독자들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윤영호가 채집한 목소리의 주인공 윤영호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오늘 윤영호의 채집한 목소리 윤 선생님과 직접 연결을 하면서요. 정말로 두 나라 그리고 그들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냄새가 솔솔 풍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니 윤 선생님을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이제 필자로 픽업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저 양반도 어쩌다 보니 특파원이 됐는데 네. 정말 잘 그 역할을 해주셨고 제도권 언론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뵈니 휴머니스트시다 뭐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장 빠르게 뉴스와 이슈를 전해드리는 메디치포라 피렌탁의 오후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